제작장에서 만들어진 접속교 대블럭이 현장으로 출발한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다. 비바람이 그치기를 마냥 기다리다가 겨우 가설 현장에 도착했다. 기상 조건이 나쁘면 일거리가 많아지고 그만큼 작업 시간도 길어진다. 그래도 오늘은 운이 좋은 편. 악천으로 한 달에 10여 일은 작업을 하지 못한다. 접속교의 대블럭 거더의 가설이 시작됐다. 무게 1320톤의 대블럭을 하부 구조물에 올리는 작업은 무척 조심스럽다. 이번엔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인천대교 접속교는 한쪽 끝만 고정되는 외팔보 형태로 양옆으로 순차적으로 상판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세워지고 있다. 접속교 시공의 또 하나의 공정은 소블럭을 가설하는 일이다. 대리 크레인이 120톤 중량의 소블럭을 들어올리는 데 동원됐다. 접속교를 짓는데 이런 소블럭이 844개가 필요하다. 송도 제작장에서 분할 제작한 소블럭용 세그먼트를 바지선을 이용해 해상 운반하고 대리 크레인을 동원해 순차적으로 가설한다. 사장교의 중앙 경관에 상판을 가설하려고 한다. 길이 15m, 무게 270톤의 상판을 대리 크레인이 들어올린다. 이제 안착한 상판을 깔끔하게 조립할 차례. 볼트 작업은 상판의 내부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대형 기계들이 총동원되는 건설 현장이지만 마무리는 대부분 손작업으로 한다. 제작장에서 만든 상판은 바지선으로 운반하고 대리 크레인을 이용해 설치한다. 동시에 케이블도 순차적으로 가설해 나간다.